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십니다. 지난번에 이쪽 시련을 마무리하고 나왔거든요. 일단 나와서 길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네요. 늑대고기. 고요태인가 늑대인가 확실히 질병 걱정 없이 아무거나 주워 먹는 링크 앞쪽에 라인엘이 건데 하얀 갈기의 라인엘 무속성이란 얘긴가? 를 뒤로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왠지 뭐라고 해야 되지? 고대 화석 고래 있는 쪽일 것 같은데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겠죠? 가는 길에 라인엘이 한 마리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 또두 갈래로 쪼개지는 건가? 그렇다면 산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캡처보드를 좀 바꿔보고 싶긴 한데, 여의치가 않고 있어요. 지금 쓰는 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니고 불편하긴 한데 음성 녹음도 동시에 하고 있는 거라서 제일 큰 거는 따로 뭐 설정을 안 배워도 되는 거거든요. 편집하는 게좀 불편하긴 한데, 왜냐면 저기 영상에 음성까지 같이 녹음되고 있어서 분리가 안 되거든요. 보통 영상이랑 음성이랑 따로 녹화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쓰는 캡처보드는 그게 안 돼요. 그만 가, 이 자식아. 저리로 날아가면은 입구로 돌아가나? 저기 사당이래. 탑이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탑갈수 있겠죠? 가네요. 지금 에제트키 누르고 억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기 라인엘이 아니고 리자드맨 리잘포스인가요? 리잘포스 몬스터 이름도 못 외우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자,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확실한 건 여기 길이 아니에요. 탑을 산 타고 가면 좋긴 한데, 거리가 꽤 있어서 그게 안될 거거든요. 하지만 산을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길이 끊기는 것 같아서.
정상 초근 아니더라도 좀 최대한 가깝게 등반해서 가겠습니다. 고고제비꽃도 하나 얻었고, 좀 대충 이 위치고요. 저 오른쪽에 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비가 보이는데 못 잡을 것 같고, 링크를 보자마자 사라졌어요. 나비가 이 정도면 뛰어가라고. 정상 쪽을 향해서 대충 가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오른쪽은 복구였나? 오른쪽은 뭐 대살림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진입하면 쫓겨납니다. 입구로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코로그의 장난에 휩쓸려서 쫓겨나거든요. 요리할 만한 데를 찾아서 스태미나를 계속 보충하면서 날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저 위치인데 주변에서 갈 만한 데가 없습니다. 일단 날아가죠. 저기 탑만 올라가도 탑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조형물? 여기만 올라가도 일단 좀 반은 성공인 것 같은데. 올라왔습니다. 여기 몬스터 있죠? 요 녀석도 있는 게 문제긴 한데. 까지 오네요. 일단 요정은 세 마리니까 두 번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저 옆에 뛰어다니는 녀석이 문제라. 요 녀석 일단 뭐 비가 와서 그런가 주변에서 못 알아챘어요. 보코는 뭐 돌밖에 안 던질 테니까. 스태미너가 지금 바닥을 보여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요리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좀 보충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 남은 탑이 진짜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몬스터 잡아야 되나. 스태미너가 아슬아슬하게 모질라니까 하나 더 먹었고요. 뭐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 체력과 기본 스태미너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번 거는 시작하자마자 탑을 올라서 기분은 좋네요. 그리고 영상을 확인하다 보니까 중간에 파일이 하나 유실돼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냥 빼고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녹화 차수를 보면은 한참 옛날 거라 사과를 한참 뒤에 하네요. 근데 뭐 보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지금도 스위치 고장으로 세이브 파일 날라가서 다시 하는 거라 또 다시 하려니까 너무 막막해요. 시간도 시간이고 게이트 사막 구역 구간인데 탑 올라가는 거 영상 한 회분 정도 유실됐더라고요. 파일 관리를 못했더니 아무튼 여기 위쪽 가면은 무기가 하나 고쳐 있긴 할 텐데 떨어질 것 같은 위치죠. 자, 그러면은 이쪽 지역 하나 남기고 탑은 거의 다 열었고요. 이쪽에도 스탬프 찍혀 있는 거 보니까 마구간인가요? 이 근처에도 마구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나? 올라온 김에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라스트 탑이 여기 맞네요. 지금 보이는 곳 중에 혹시라도 사당이 있나 찾아보고 있었는데 딱히 보이지 않고 있고요. 대살림을 향해서 떠나겠습니다. 올라왔고 근데 비가 내려가지고 진입이 되나 모르겠네요. 산정늑대 너무 가까이였네. 맥스트러플 길이 아니면 쫓겨나기 때문에 일단 길 쪽으로 해서 진입할게요. 여기서도 횃불이 필수라서 일단 횃불 들었고요. 위로수에 들어왔습니다. 횃불이 꺼있네. 여기 있는 횃불을 써서
진입하면 되고요. 잘 보시면은 다른 것과 다르게 불길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왼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죠. 바람 부는 방향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앞까지는 이제 힌트 정도라서 횃불로 다 보이는데 여기까지인가요? 횃불이 없는 구간이 나오면은 들고 있는 불을 의존해서 가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이쪽 방향 요 방향이네요. 좀 길을 벗어난다 싶으면은 쫓겨나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 횃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쪽 보시면 이렇게 보물상자가 숨어있는 게 꽤 있어요. 그럴 때는 횃불을 바닥에 딱 던지고 회수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또 불을 지펴야 되니까. 마그넷 캐쳐도 중간중간 사용하시면 좋아요. 입을 벌린 나무 안에 보물이 또 있으니까 확인할 때 쓰면 되거든요. 참고로 이쪽 나무 입 안에 그 숨겨진 자의 가면이었나? 뭐 이상한 가면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보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계속 앞방향을 가리키고 있네요. 여기서는 이쪽 방향 지금 옆쪽에도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잠깐 봤는데 없네요. 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계속 맞나요?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다 온 것 같아요. 방패가 없구나. 그냥 뛰어가죠. 여긴 될 것 같다. 도착했습니다. 냄비 뚜껑 부서져도 되죠. 코로고의 숲 도착했고요. 이쪽은 오브젝트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엄청 많아서 매우 느려집니다. 마스터 소드를 발견했어요. 뽑을 순 없는데 한번 건드려는 보죠. 아, 이벤트 나오겠구나. 괜히 눌렀네. 이거는 보도록 하죠. 메인 이벤트. 우토토네시테오타요. 잠깐 졸은 게 한 100년 된 것 같네요.
100年の時主がここを訪れるのを待っておったぞ。いささか待ちくたびれてしまうたがな。 잠만 자시면서 거짓말하네. 主の方は やはり覚えておらぬようじゃな。 わしは このハイラルを見守り続けるもの、皆からはデクの木と呼ばれておる老木よ。それは太古の女神が作られたる選ばれし騎士のみが。スカイソードへ、なわっとん狩りのデザインに똑같은것같죠？똑같다기보다비슷하다고해야되나。 それを手にしておったのは他ならぬ主なのだ。だが気をつけろ。その剣を手に入れようとする者は剣自身に試される。今の主に。참고로 다른 시리즈와는 다르게 마스터 소드가 체력을 검증합니다. もし主が衰えた体のまま引き抜く。목숨을잃을수있다네。저게힌트라고해야되나。コロが極めよ。하트16칸인가14칸이안되면뽑을수없어요。뽑다가죽습니다。 한번 죽어 볼까요? 뽑기를 누르면 하트를 소비합니다. 소코마데죠. 나중에 다시 고요한 공주. 지금 보쿠린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이쪽이 아니었나. 키오 우에 사당 포인트 찍었고요. 이쪽에는 시련이 3개였나 있는데 보쿠린이 안 보이네. 사는 모자들 뭐 어쩌고 그런 미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알몸 똑같아. 오디블한 소리죠. 주머니 8개. 무기 주머니가 거의 차가고 있는 느낌인데 이제 못 올리니까 활 3개. 그러고 열매 더 많이 모아 오셨으면은 더 채울 수 있어요. 방패 안 되겠죠? 두 개네요. 자, 데크나무 안에서는 무료로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겠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체력이 만땅이라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기 화살, 나무 화살, 사탕수수, 사과, 오 맥스 순무, 실물을 얘는 돈 받습니다. 코로보들이 주워다 놓은 건데
비싸요. 그만둘게요. 여기 있는 식료품점. 오, 고고버섯 사진을 안 찍었었나 보네요. 옹기버섯, 드리플, 버섯 끝났습니다. 코로그는 사진을 안 찍히나 봐요. 얘가 침실이라 무료로 잘 수 있는데 체력 만땅이라 잘 필요가 없죠. 냄비 뚜껑 버리고 사진이나 찍어볼까요? 언제 찍었어? 데크나무 위쪽에 가면 코로그 열매였나? 주긴 하는데 아이템을 좀 모아서 가야 돼서. 라인에도 좀 잡고 갔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쪽 구역은 지금 끝났고요.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쪽 구역을 가려면 타반타 마옥관에서 올라가는 게 좀 편하겠죠? 일단 요쪽이랑 요 간옥성이 다음 목표거든요. 여기 갔다 간옥성을 가야 되나 지금 매우 고민되고 있습니다. 마옥관이 이 근처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타반타 대교 마옥관으로 이동할게요. 주변에 지금 마옥관이 없어서 간흥선 뒤편으로 가려고 하면은 한참 뛰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말은 지금 화산에다 버려놔서 데리러 가기 힘듭니다. 번개활만 있었으면 얘를 좀 어떻게 해볼 텐데. 80루피 너무 비싸요. 자, 마옥관에 왔고요. 옷은 다시 벗고 말을 불러오겠습니다. 주변에 먹을 게 좀 많네요. 넘머니 나무꾼의 도끼, 딸기, 횃불? 횃불 지금 필요 없고요. 장작도 있고 횃불이구나. 병사의 활 하나 더 챙겨주고 횃불이었던 것. 어? 딸기가 남아있나? 아, 요리 좀 하자. 스태미너 아까 다 먹어서 다는 아니겠지만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세 개쯤 남았네요. 원기 메뚜기가 어딨지? 24마리가 있네요. 3마리랑 키스 날개 하나 추가해서 요리 무량 만들었고 고고 원기버섯 한 두 개쯤. 보자. 네 마리랑 키스 나이게 하나랑
또 하나 만들고 네 마리랑 키스나이키 하나 해서 옆으로 왜 안 넘어가니 두 마리랑 나에게 붉은 달들 때 만들면은 성능이 더 좋을 텐데 좀 달들 때까지 기다렸다 하긴 너무 귀찮아요. 지금 메뚜기만 넣으면은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몬스터 소재를 꼭 넣고 있습니다. 곤충만 하면 실패했던 것 같아요. 원기 무량 많이 만들었고요. 자, 보자. 이쪽이 길인 것 같은데. 위쪽 길? 정확하게 길인지는 모르겠어요. 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탑까지는 가고 끝낼까 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한 것도 별로 없긴 한데 진짜 없죠. 워낙 이동 구간이 많고 그래서 시간 대부분이 이동이거든요. 자 마라톤 점수처럼 하네요. 마라톤 지금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탑이 아래쪽에 보이고 있는데 내려갈 수 있나? 안 되는 것 같죠? 여행자 여관은 뭐 나무로 만든 거니까 괜찮겠네요. 이번에도 왠지 산에 가는 느낌인데 불안하네요. 길이 없어지고 있어. 사당이 주변에 있었나 본데 이 아래쪽 저기 있네요. 길렵히네. 마이 타고 저쪽 사당까지 가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이 길이 왔다면 길 맞나요? 탑도 가까이 있네.
자, 지금 탑이 앞에 보이는데 물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저쪽에 몬스터들이 많을 거라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